기독교 세대예식의 유대교적 배경에는 미크바라는 정결예식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한 후 몸을 씻는 정화와 회복의 의미가 있죠. 미크바는 또한 유대교로의 입교 의식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이 할례를 받고 흐르는 물에 잠겨 세웠다가 율법을 잊고 축도한 후 물에서 올라오면 그는 완전한 유대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세례, 곧 정화와 회복, 입교 의식으로서의 세례는 세례자 요한 이전부터 오랫동안 있어왔던 금욕주의적인 쿰란 공동체 안에서도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결정적으로 이들의 세례와 다른 점은 요한의 세례가 정화와 입회의 의례가 아니라 회개와 용서의 표징이자 사랑과 정의의 삶을 위한 결단과 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놀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로 오셨습니까? 손살에 치며 말립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일을 보도하는 복음서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요한이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첨가함으로써 당시에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의 세례 운동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리고 누가 과연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세례자 요한인가 아니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제사장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라고 고백함으로써 자신은 자기 뒤에 오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스스로를 낮춥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두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로써 죄의 용서와 회개의 표징이었던 세례,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운동의 뜻을 같이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긍정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셨다고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요한의 회개 운동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고 격찬하심으로써 요한과 그의 회개 운동을 크게 인정하셨습니다. 또 부활 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으로 미루어 비록 예수님 자신은 세례를 베푼 적이 없지만 세례의 의미를 공유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례자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은 물 세례와 불 세례를 의도적으로 대립시킨 것일까요? 그리고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물과
불은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아의 홍수, 홍해의 기적은 물이 심판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도 마찬가지죠.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이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는 말씀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불의 심판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특히 사도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그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물과 함께 정화와 심판과 죽음을, 불과 함께 성령의 임재, 새 생명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물세례와 불세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의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한 설교에서 말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물세례와 함께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베품입니다. 대가를 기대하고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고 준 선물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부터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성령을 받을 만한 특별한 자질과 능력과 도덕적 무결함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가 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도를 받아 교회를 다녀서 기독교적 전통을 잘 몰랐습니다. 다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아주 보수적이고 성서 문자주의에 빠진 교회에서 말씀대로 믿으라고 그래서 1년 후 제가 세례를 받는 날 저는 제 머리 위에 분명히 비둘기가 나타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근데 저는 진짜로 비둘기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더 꼭 감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고 예수님에게 비둘기가 나타났는데 나 같은 놈한테 비둘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건 이건 좀 언감 생신 주님 그러면 참새라도 한 마리 보여주시죠. 눈을 떴다가 다시 질끈 감아도 참새는커녕 모기 새끼 한 마리도 안 나타났습니다. 성령 체험이 뭔가 초자연적이고 우리들의 상식과 일상을 뛰어넘는 기적과 결부되고 있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영체험 성령 세례가 무언가 범상하고 비범하고 기적적인 사건과 결합되어 있을 때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비둘기가 왜 나타났는지는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비둘기입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바치는 제물은 소와 양과 비둘기였습니다. 대체로 좀 부유하거나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소와 양을 바쳤지만 비둘기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이 바쳤던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홍수 심판 후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보냅니다. 혹시 물이 말랐는지 되돌아왔다가 다음 나갔던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났다라는 것을 희망의 상징. 시편과 아가서는 비둘기가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새끼들에게 보내는 것과 같으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고 말씀에 빗대어 비둘기가 순결의 상징은 될지 모르지만 왜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왕 중의 왕이 세례를 통하여 그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즉위식에 독수리도 아니고 봉황도 아니고 왜 주먹만은 비둘기였냐는 말입니다. 대노마 제국의 상징 뭡니까? 독수리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상징은 뭡니까? 봉황입니다. 그 허구한 많은 수많은 상징적 새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유대민족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속죄 제물 비둘기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나타났을까? 사람의 영적 체험 혹은 영적 현상은 다양합니다. 초대교회는 물론 2000년 교회의 역사에서 영의 문제는 교회의 분열과 이단 시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영을 구별하는 일, 무엇이 성령의 역사고 무엇이 악령의 역사인지를 구별하는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도 제기되었습니다.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시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께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법인데 예수에게 악한 귀신이 들렸음이 틀림없다 비난합니다. 병은 귀신 들려오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귀는 그 귀신보다 더 능력이 있는 귀신,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야 가능하다는 당시의 통념을 반영하는 이야기지요. 영적 현상, 영적 체험, 그 가운데 하나인 죽기와 치유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악령도 그런 일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악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고 악마의 영인지를 구별하는 일은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영을 구별하는 예수님 자신이 제시한 방법, 그것은 열매로 곧 그 사람의 삶의 결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알세불 이야기에 이어 곧바로 하신 말씀,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굳이 유전자 결정론이라거나 원판불변의 법칙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간적 경험에 의하면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물세례와 불세례를 분리하여 물세례를 거부하고 불세례를 강조했던 집단들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언제나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물세례를 통하여 입교 예식으로서의 물세례를 통하여 강화된 교권주의와 성직중심주의를 비판했던 수단으로 불세례, 성령세례를 강조하고 그 성령세례가 가장 유일한 구원의 확증이라고 주장했던 수많은 이단종파들이 제도권 교회를 흔들면서 세례를 나누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물세례로만 깨끗해질 수도 없고 불세례로만 구원의 확증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가 물세례, 불세례, 성령 경험이 유일한 유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끊임없이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진정한 삶의 변화, 자기 혁명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단 한 번의 결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되풀이를 의미합니다. 단 한 번의 영적 체험, 단 한 번의 성령 세례가 인간을 근본적이고 유일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도 성령 체험 후에도 우리는 또다시 죄된 삶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 경험은 악과 악한 사람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악령은 어느 다른 지하세계에 숨어있다가 불쑥 등장하지 않습니다. 악령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작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악마는 하나님과 싸운다, 그리고 그 장소는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천사가 될지 악마가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 안에서 선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은 악할 뿐이고 선한 사람은 선할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기도하면서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주님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주님, 불길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풍기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평화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